특별히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일 뭐 부의하시겠다고 하는 부분, 공수처법을 부의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계작부 심사기간을 반드시 주어야 되고, 체계작부 심사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일 당장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입법조사처가 헌법학자 9명에게 물어본 것의 답변들도 7분이 내일 부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신중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했고, 저희로서는 이 해석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또다시 불법 부의가 된다면,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고 무효로 점철됐습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의 여부가 결정이 확실하게 금방에 나오기 전까지는 여야 그 사법개혁 그 전문 의원님들하고 할 수 있던 그 회동도 잠시 중단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합의의 노력은 조금 더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저희 오늘 뭐 오신환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쟁점이 있는 법안도 좀 여야가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 밖에 그동안 이제 오래 그냥 미뤄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특별감찰관도 저희가 바로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서 임명이 여태까지 되지 않았고, 그러한 것이 조국 전 민정수석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는 것도 빨리 마무리를 3당이 하자. 그래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하자고 했고, 북한인권재단도 지금 19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네, 그 밖에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쟁점이 있지만 데이터 3법 같은 것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데이터 3법은 좀 탄구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죠. 뭐 다 포함됐다고. 근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지점을 말씀해 주시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네, 인양하겠습니다.